안녕하세요. 오늘은 246번째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표현하는 여자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책은 이제 정신과 의사 양창순 씨라고 성, 사랑, 결혼에 대한 상담의 실제를 이 책에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고뇌하는 것은 뭐 인생 문제, 이런 문제, 성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뭐 예전부터 계속해왔기 때문에 이런 책을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이런 이제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은 대부분 20대, 특히 여성들을 위한 것이다. 20대란 인생의 가장 생각과 고민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그러하였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 원치 않던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변화라는 것이 웬만큼 속도성을 가졌을 때는 즐길만한 것이 되지만 그 속도성의 보통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수준이 되어버릴 때 사람들은 당연히 어리둥절 혼란에 빠지게 된다. 특히 20대 젊은이들이 그런 경우가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언제나 그들을 괴롭힌다. 인생은 한 번의 기회인데 함부로 살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나는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젊은이들의 고민에 동참하고 싶다.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성은 무엇인지, 또 결혼이라는 선택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 등등 그들의 고민에 대한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충분히 그들과 대화가 되리라고 믿는다. 그리하여 나는 내 책을 매개로 많은 젊은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사귀고 싶다. 자기가 이 책을 쓰는 그런 목적이 그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신과 치료 목적은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별것 아닌 욕망의 눈이 어두워 끝내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주저앉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책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 과정에 겪게 되는 갈등과 이기, 도전과 치유의 문제를 나름대로 진솔하게 다루어 보고자 하는 소박한 시도에 비롯되었다. 결국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사랑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아야할 세상이 있다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서로 무엇이 사람의 본질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막상 세상에 내보인다고 생각하니 독자들의 질책이 한없이 두렵다. 반면 진정 사람과 격려를 받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 책을 내면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목차를 보게 되면 이제 차례를 보게 되면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이 저자도 밝히는 것처럼 이 자기에게 오는 이 상담 사례를 통해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현실감이 있는 것이죠. 현장감. 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도움이 이런 책들은 굉장히 또 많이 나오죠.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나도 때로 미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던 그분도 이제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요. 그런 책들을 보면 다 현실 속에서 상담을 했던 그런 이 사례, 실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근하게 와닿는 그런 책들이죠. 이 책도 이제 목차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사랑에 관한 몇 가지 위험한 생각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랑도 훈련이 필요하다. 노예가 되어도 좋아.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연애 망상, 모래시계는 끝나고 죄인은 없다. 공포는 희망의 다른 말, 열등감은 사랑마저 적으로 만들고 미친 사랑과 시작과 끝. 능금나무 아래 나하고만 앉아주세요. 귀여운 여인과 나르사시즘,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외로워 못 살겠어요. 이런 문제. 즐기는 성, 지키는 성, 두 번째입니다. 성은 반드시 아름다워야 한다. 섹스와 성의 차이, 진정한 섹스 어필은 삶의 열정이다. 오르가즘의 신화, 성적 환상의 포르노그라피, 자위행위가 부끄럽다고요? 사람이 색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변명, 습관성 임신 중절의 심리, 선생님 남자친구와 자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성 문제는 우리나라도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 요즘 포르노 영화라든지 이런 포르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 초등학교 학생들도 가지고 다니면서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이제 어른들이 좀 잘 알고 부모들이 알고 다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혼 그 선택의 어려움, 결혼은 사랑의 무덤인가, 무덤에는 대화가 없다, 행복한 결혼보다 불행한 결혼이 많은 이유, 결혼은 비상구가 아니다, 신데렐라의 결혼 생활, 먹고 살기 힘든데 결혼이나 하지 뭐, 부모와 자식의 홀로서기, 남자답지 못한 남자들, 진짜 남자와 결혼하는 법, 독신 또 하나의 선택. 이런 이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한 지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50이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가정들이 있거든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동반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 아름다운 이 가정의 조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망각하고 그저 환상에 져서만 결혼하는 것은 위험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겐 너무 이쁜 나. 내가 나에게 보내는 소리 없는 박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 것, 누가 나를 싫어한다고? 그건 견딜 수 없어. 천사표 소갈이 프로이드 머피의 법칙에 주목했다. 신세대여, 얘기 좀 하자.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내 이미지에 무심해지기, 상실의 슬픔과 존재의 의미, 은밀한 유혹, 자살, 만족, 여름 새벽처럼 아름다운. 외모 콤플렉스, 정상의 외로움과 비정상의 즐거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 자기의 삶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역시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자기를 아름답게 볼 수 있어야, 자기가 아름다워야 다른 사람도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너를 생각하죠. 상대편을 생각하면서 이거 아름다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가면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잘 살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뒤에 후편에 쓰고 있습니다. 표현하는 여자가 아름답다. 한번 여러분들의 한 일독을 권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